티베이의 다방. 자, 여러분, 티베이의 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곱 번째 날 티베이의 다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거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틈틈이 내가 아는 사람들과 바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 다이어트 토요일 날 밤 쉽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강의를 하고 세종에 우리 사랑하는 제자를 내려주고 다시 집으로 왔더니 12시 반쯤 되더라고요. 많이 시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했습니다. 와, 박수. 그리고 컴백 컴, you must come back come.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전하게 왔다라는 거. 그래서 2019년 9월 28일 토요일 날은 완벽하게 100% 완수한 날이 되겠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이 강의를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생각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9월 28일 완벽했고, 9월 27일도 다 지켰고, 그다음 9월 26일 날은 운동 못했습니다. 이날 운동 못했고, 9월 25일 날 다이어트 실패, 9월 24일 다 성공, 9월 23일 다이어트 실패 하면서 이번 주는 꽤 괜찮은 한 주였다. 오늘은 이제 2019년 9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습관이 무서운 게 2018년 9월 29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고쳤고요. 아침에 지금 저는 일산에 있는 메가스카이 학원에 지금 왔는데, 드디어 아침에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교회를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게 강의 준비, 고3, 그리고 재생 문과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학2 강의 준비를 또 할 겁니다. 오후에 수업 있거든요. 독서, 틈틈이 읽습니다. 독서, 다이어트, 그 다음에 촬영, 그 다음에 서초에 있는 예섬학원에 내년에도 출강을 할 건데, 벌써부터 겨울방학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커리를 준비할 것이고요. 당연히 수학일지 홈페이지 관리할 것이고, 또 이제 괜찮은 콘텐츠가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오늘의 인물, 오늘의 명언을 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콘텐츠 구상을 할 것이고, 드라이를 구입하려고 해요. 집에 물론 헤어드라이어가 있는데, 선생님이 해보니까 남자는 머리빨이에요. 근데 그 바람이 세게 나오는 걸로 말리면 좀 괜찮아요. 제가 봐도 괜찮은데,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드라이어가 두 개가 있는데 바람이 약해요. 천천히 말리다 보니까 조금 그 찰나를 놓치는 거예요. 좀 잘생겨 보이는 그 찰나를 놓쳐가지고 좀 인물이 무너지는 그걸 느껴서 오늘 드라이를 이따가 구입을 할 겁니다. 자, 9월 29일 일요일 오늘의 명언입니다. 자,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저희는 학교를 다니니까 이걸 쓰기가 좀 그래요. 뭐 쓸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는데 선생님 그랬잖아요. 자기 전에 이 다이어리를 펴놓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도 좋고 근성 다이어리도 좋습니다. 이 근성 다이어리는 밑에 하단에 보시면 출력해서 쓸 수 있도록 선생님이 완전히 소스를 다 공개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출력해내서 그 다이어리를 쓰면서 이 방송을 들으면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쓰시면 돼요. 빈 공간에, 자, 오늘의 명언, 여러분들이 그거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놓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강의를 안 듣는 친구들은 굳이 내가 널 왜 선생이라고 해야 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학생들 그냥 티베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제 수업을 안 듣고 있다면 여학생들은 티베 오빠, 티베 빠, 티베 오빠 이렇게 불러도 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 학생들도 또 선생님 수업 들었던 친구들도 나중에 되면 뭐 그냥 티베 형 그래도 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형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런 거는 좀 생각해보자. 그러나 형이라고 해도 나는 화를 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9월 29일 일요일 날 오늘의 명언입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혁명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바꿔먹으면 자신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미국의 위대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혁명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바꿔먹으면 자신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의 얘기입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이 말은 정말 수많은 환자들을 병에서 구해줬고요. 저 또한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명언, 쓸 곳이 없는 친구들은 이 얘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써있잖아요. 학생들의 지금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이어리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이 내용을 쓰면서 이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야. 윌리엄 제임스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약간 명문가의 자녀였는데 열등식이 있었어요. 형이 너무 잘 나갔어요. 형도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러다가 나 이렇게 살기 싫어, 마음을 바꿔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공부해서
완전히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성공한 그러한 위대한 심리학자가 되겠습니다. 형보다 더 유능해졌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마음을 바꿔먹으면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 거 모니터 할 때 오디오 소리에서 흡소리가 좀씩 나더라고. 이걸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반성하고 있죠? 그리고 서두르지 마라. 인내의 달인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인내의 달인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한일 감정이 좋지 않아서 뭐 눈치로 봐야 되겠지만은 선생님은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일본의 인내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금 조회수 보면은 이제 몇백 회 정도 나오는데 지나고 나서 이게 추억이 될 때가 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몇천 회, 몇만 회, 몇십만 회까지 갈 수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 컨텐츠가 너무 좋잖아요. 학생들의 인생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야. 이게 왜 인생을 바꿔주냐면 자 생각해 봅시다. 시간은 중요치 않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스케줄러가 아니야. 이게 왜 인생을 바꾸냐면 보세요. 강의 준비는 내 인생을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뭐예요? 도구죠. 이거 안 하면 나는 의미가 없잖아. 내 직업이 수학 강사인데. 독서요. 하루에 10장 이상. 보통 20, 30장씩 읽습니다. 틈틈이 읽어요. 이 독서가 내 인생을 바꿔주는 거죠. 다이어트. 당연히 건강에도 좋고 또 아무래도 인강을 찍기 때문에 외모에도 영향 끼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 옛날 보면은 막 호빵맨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일지에서 인강 듣던 친구들이 어제도 그 친구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전 이너스의 정관이라는 친구가 이제 그 틈 나는 시간에 확률과 통계 인강을 듣고 와서 선생님 보더니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방금 인강에서 본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이 훨씬 나아요. 확통 찍었을 때 좀 돼지였나 봐요. 돼지. 요즘 막 선생님도 체중이 거의 86kg, 7kg까지 간 적도 있거든요. 그때 되면은 지금 우리 지금 돼지들이 문제 생겼잖아요. 48시간 이동 금지인데 만약에 제가 그때였다면 아마 이동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리를 쓰고 그러면서 지금은 조금 더 빠졌고 앞으로 계속 쓰다 보면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빨간 줄을 친 것들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 가는 것도 당연히 심리의 안정이 되고 그리고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니까요. 촬영. 보세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더 나아지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꾸준히 하는 거죠. 그리고 X가 쳐져 있으면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혼자라는 게 외롭거든요. 같이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요즘 내 자신에게 하는 게 뉴스를 보면 머리가 아파요. 뭐 선생님은 뭐 어느 쪽에 치우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들 왜 그러지? 여러분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 이해가 되세요? 전 이해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욕하기보다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을 바꾼다. 어제 말씀드렸던 핑크나라 왕처럼 내 자신을 핑크를 좋아했던 왕처럼 내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서 부정적인 것은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만 해도 어때요? 인생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나에게 쓴 편지 한 주의 통계 및 다음 주 케이크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따 이후에 하겠죠? 불안함을 이기는 방법은 불안함. 인간은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번 생이 처음이시잖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이 때 저보다 어린 친구들 나이 때는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행동해야 됩니다. 불안함을 이기는 건 행동과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살면서 정말 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갈게요. 제 다음과 네이버의 아이디가 파트라슈예요. 공개합니다. 파트라슈. 원래는 P였었는데 F로 바꿨죠. 파트라슈인데 예, 다른 분이 오리지널 파트라슈는 쓰시는데 왜 파트라슈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원 강사하기 전에 우유 배달을 했었어요. 우유 배달을 했는데 저랑 친한 친구가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우유 배달하고 있는데 학교 가면서 이 친구가 저보고 안녕 파트라슈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아 그래 난 파트라슈야. 우리 아빠는 네로 엄마는 아로아. 난 우유 배달을 해야 돼. 그래서 파트라슈 하면서 그때부터 제 아이디가 파트라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유 배달을 했거든요. 근데 우유 배달을 하는데 그냥 자전거로 하지 않고 차로 우유 배달을 했어요. 차로, 자동차.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했는데 처음 하게 된 게 이제 막노동을 했습니다. 막노동을 했어요. 이때가 돈을 많이 줬고 아시는 분이 요 일을 하시는 그 대장, 십장이라고 부르죠. 이런 분이셨어. 그래서 이제 막노동을 하는데 일당이 셌습니다. 막노동을 하죠.
그리고 열심히 했더니 저를 이쁘게 봐주셨는지 아시는 분이라 그랬는지 그 회사에서 티코, 당시 티코라는 차가 이게 중고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주셨어. 그러니까 왜냐면 친척이시기 때문에 주셨어요. 티코를. 너 탈래? 학교 다니면서 타라. 이제 대학교 복학하면. 그래서 티코라는 차를 탔어요. 티코가 이제 경차 처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놀리고 그러기도 했는데 하여튼 티코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대학생이 차를 탄 사람이 드물 때였습니다. 그래서 티코를 타고 다니면서 왜 티코를 타냐면 이제 우유 배달을 했잖아요. 우유 배달. 우유 배달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때 참 제 젊은 20대 때인데 20대 초중반이죠. 참 인생이 고단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때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곧 그런 때를 겪을 거야. 질풍노도의 시기가 이때 왔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학교 근처에서 친구 집에서 이제 우유 배달은 신문 배달보다 좋아요. 신문 배달은 매일 가야 되잖아요. 우유 배달은 쉬는 날이 있어요. 쉬는 날이. 주말에 이틀 거 넣으면 돼. 신문 배달은 저도 신문 배달도 해봤거든요. 짧게지만 눈 올 때 안 넣으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근데 우유 배달은 눈 올 때 안 넣어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업종의 차이가 있겠죠. 대신 이제 신문 배달은 신문을 던져도 되지만 우유는 던지면 터집니다. 그래서 우유는 공손히 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했단 말이야. 차 타고 가니까 상당히 크게 했죠. 여러 집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티코를 타고 이제 친구 집에 가서 근처에다 차를 대고 이제 하루 자고 나왔어요. 선생님 이제 역경이에요. 오늘의 주제 역경. 지금은 추억이 됐지만 역경. 그래서 친구 집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는 핸드폰이 없고 삐삐가 있을 때예요. 삐삐. 그러니까 좀 오래됐죠. 1990년대 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삐삐였어서 핸드폰이 없고. 근데 삐삐가 수십 통이 많이 와요. 수십 통이. 근데 그때 음성 메시지가 있었는데 음성 메시지를 딱 들었죠. 막 뭐 난리 난 것 같아. 아, 너 뭔지 무슨 일이야? 막 큰일 났나 해서 음성 메시지를 들었는데 엄마가 울면서 음성을 남겼어. 엄마 울면서 저희 엄마가 너 괜찮냐? 네 차 탔다 그러는 거야. 이게 뭔 얘기야? 제가 차를 놓은 곳이 어디냐면 대학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다 차를 대고 했는데 무슨 차가 탔대. 해서 이제 뛰어갔는데 멀리서 봤는데 이 도로변에 어떤 물체가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어. 까매. 저게 뭐지? 내가 분명히 저기다 차를 댔거든. 갔어요. 와. 여러분, 차가 전소된 거 봤습니까? 전소? 다 탔다는 얘기지. 뭐 요즘 뭐 BMW 탔다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차가요, 타이어도 없고 아무것도, 의자도 없어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구라면 내가 여러분 자식입니다. 다 탔어. 제가 어이가 없어서 옆에서 보면서 웃고 있었더니 그 수의 아저씨가 오시더니 에이! 이거 당신 차야? 예. 했더니 들으래. 여러분 다 탄 티코는요 두 사람이 들면 들립니다. 이걸 왜 하냐고요? 제가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아저씨하고 들어서 옮겼어요. 옮겼다. 이게 실화했습니다. 여러분 차 타봤어요? 차를 승차한 거 말고 자기 차가 타봤냐고요? 전 타봤어요. 그때 너무 갑작스러운 충격에는 사람이요 어이가 없어서 웃습니다. 허허 이렇게 웃었어요. 어이가 없더라고. 이게 뭔 일이지? 실감도 안 나. 그리고 경비 아저씨고 들어서 차를 옮겼어요. 이런 일이 제가 있었다고요. 실제 제가 겪은 일입니다. 역경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그때부터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우유 배달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생각했죠. 그때도. 다행히 이제 아버지 차로 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대화가 단절돼요.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뭐냐면 젊은 놈이 술 처먹고 다니다가 이랬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 근데 그때 나이가 그러고 친구 집에서 잔 건데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침울하게 있었더니 우유 배달을 해야 되니까 또 차를 중고로 하나 사요. 이게 이제 보라색 엑센트를 그때 샀는데 소문이 야 이게 이 그때도 기레기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 교회 형들인데 저 새끼 차 바꾸고 싶어서 지 차에다 불 질렀다고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 몇 명이 장난으로 했는데 그게 사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냐?
물어봐요, 진지하게. 어떤 미친놈이 지차에 불을 질러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걸 겪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결론, 단단해졌어요. 좀 더 단단해졌어. 이제 이 밑으로는 시련도 아닌 거야. 시련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더 큰 시련도 계속 있었죠.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이게 기억이 나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있죠. 그거는 지나고 나면 그렇게 큰 고민은 아니야. 이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엿됐네. 이번 생 끝난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고민하는 것이 1년 후에는 고민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100% 진실되게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우리는 동료입니다. 근성다방. 저런 사람도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못 살아? 그러면서 여러분 다이어리 쓰면서 잠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바뀝니다. 자, 우리는 동료입니다. 자, 근성다방, 오늘의 근성다방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